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같이 보고 대응책은 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오늘 그 빠른 속도로 2시 이후에 큰 변화를 일으켰죠. 보면 2시 이후에 강하게 매도가 나오면서 양매도가 나오면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수를 많이 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코스닥 역시 많이 떨어뜨렸지만 상당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어제 오른 것만큼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나빠 보이진 코스닥은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비교 차트를 보면 역시 오늘 환율이 급등하면서 지수가 다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요. 거의 이제 그두 시대에서 요즘에 그 특징이 그런 겁니다. 기관 외국인이 2시, 3시 돼서 급등을 시키거나 막판에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 자주 이릅니다. 자, 오늘은 2시부터 오히려 외국인들이 양 지수를 갖다 전부 끌어내렸죠. 막판에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기관 역시도 요양 기관을 계속 별로 떨어뜨리지 않다가 갑자기 쏟아부었습니다. 개인만 오늘 좀 거꾸로 샀지요. 자, 주식은 언제나 이렇게 개인들은 거꾸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매매 기준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죠? 매매 기준을 어떻게 갈 것이냐가 중요하죠. 자, 장기 투자라 그런다면, 가치 투자라 그런다 그러면 매매 기준을 뭘로 잡느냐? 이것을 주가의 변동성, 그죠? 주가의 변동성으로 잡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식을 오래 들고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매매 기준을 가치 투자자는 그럼 어떤 거냐? 매매 기준을 기업 가치의 변동성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기업 가치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면, 기업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꾸준히 늘면서 기업 가치가 커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업을 믿고 들고 가는 것이 뭐예요? 가치 투자잖아요. 그러면 가치 투자가 커질 때까지 들고 가는 것은 누구의 작품이 되는 거죠? 자신의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부자의 길로 갈수 있는 길이잖아요. 자신의 길로 가는 것이 결국 부자의 길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매매 기준을 주가의 변동성으로 보기 때문에, 리스크 자체도 주가의 변동성으로 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길게 가져가지 못해서 수익을 못 냅니다. 그러면 가치의 기준을 갔을 때 과연 리스크를 기업 가치의 변동성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리스크를 기업 가치의 변동성으로 본다면 주가가 단기 조정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사고 있는, 동업하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꾸 손절하고 뭐 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3%에 뭐 칼같이 손절해준다. 또는 뭐, 그죠? 또는 뭐, 우리는 저 오일리엄 오일처럼 8%에 정확하게 손절해 줍니다. 과연 이게 정답일지, 여러분은 매매 기준 이거로 가야 될지, 기업의 가치의 변동성으로. 내가 어떤 기업을 매수했는데, 그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하고, 기업의 가치가 끊임없이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와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주가를 보면, 제가 이제 2015년에 추천해서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요. 자, 이 주가를 보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흔들릴 겁니다. 기업의 가치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간다고 봐서 계속 보유하라고 그러고 더 사라고 그럽니다. 주가는 끊임없이 그저 반복을 들락날락 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본다면 이렇게 들고 갈수 없겠죠. 그런데 기업의 가치가 계속 커지는 걸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안 팔고 들고 갈수 있는 이유가 뭐죠? 버핏이 말하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고 갔을 때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주도주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서 오늘은 무림 PMP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무림 PMP를 조정을 받았지만 주가가 상당히 이것도 역시 뭐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면서 기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기업의 가치를 본다면 아직도 이걸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볼까요? 신대양 제지 역시 지수가 그렇게 빠지는데 안 빠집니다. 또 아세아 제지는 역시 역사적 고점을 넘었습니다. 삼보판지 역시 역사적 고점을 넘고 가죠.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제가 주도주로 간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에서 공짜로 주기도 하고 종목을 보여주는데 여러분은 잘 들고 가시나요? 자, 재미있는 하나 일화가 있어서 또 오늘은 얘기할 겁니다. 3번 정밀전자입니다. 자, 오늘도 이상이 나갔죠. 제가 2015년, 16년 여기 아침에 갤럭시 노트 7이 홍채 인식 기술 때문에 나간다고 그래서 아침 8시 반에 문자 추천 나갔더니 우리 위원들이 방송에 참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전문가님, 아니 지금 전문가님 저기 가치 투자하니 지금 단타 치십니까? 그래서 아 그게 아니고 돈을 벌것 같아서 아 그래서 급등 나갔으니까 잘라 먹어도 되고요. 또 내려오면 또 사요. 그죠? 가만히 들고 가봐요. 좋은 일은 벌어지겠죠. 그랬더니 이제 올라갔다가 여기도 올라갔다 떨어졌고 또 여기 올라갔다 떨어지고 여기서는 산 가격에 마이너스가 됐죠. 그런데 야 우리 주가를 보면 이걸 못 들고 가지요. 근데 기업의 가치를 보면 들고 갈수 있어야 돼요. 자, 참았더니 2년 참았더니 지금 얼마 갔어요? 지금 111%가 나갔어요. 111%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돈 버는 기업에다 제가 동업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127%가 상 나가면서 127%더 나갔나 보네요. 자, 그러면 1년에 60%씩 수익을 줄수 있는 2년 동안 들고 왔으면 1년에 60%면 어때요? 은행 이자에 수십 프로를 벌고 여러분은 돈을 벌고 웃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주가로 본다 그러면 리스크를 주가 변동성을 보거나 그저 매매 기준을 가격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이것 이렇게 떨어지면 못 들고 갑니다. 근데 이 기업의 가치는 계속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들고 갈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아세아 제지를 하나 또 보자고요. 아세아 제지가 왜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역사적 고점을 갈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이거 단타 치느라 이거 먹었지요. 근데 저희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매수해서 강력하게 들고 가고 있죠. 수익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죠? 오늘도 단타 친다고 또 떨어지면 팔고 또 사면 손절하고 뭐 올라가면 자르고 뭐. 근데 유료 우리 방 식구들은 그냥 계속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왜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그럼 한번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돈을 정말 잘 봅니까? 적자 기업이 지금 140억, 190억, 324억, 영업이익이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기업의 가치가 커지고 싶지 않아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주가를 이렇게 매매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이야말로 투자에 부자가 될수 있는 거고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장기로 갔을 때 분명한 사실은 부자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금요일 날 오전 방송으로 무료 방송이 연기됐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라도 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떨어졌던 이제 OLED 종목들이 반등을 시작합니다.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그죠? 또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요. 뭐, 탑은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굉장히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 테크놀로지를 보면, HB 테크놀로지도 그동안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가, 이제 정부에서 지난번에 70조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3개월 떨어진 것을 불과, 그죠? 보름도 안 돼서 다 올려버렸습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100일 조정에 3일 상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가는요, 좋은 기업의 기업의 가치가 있으면 내가 비중을 지켰으면 들고 갔을 때 이런 빠른 속도에 자기 수익을 갖다가 손실 난 거를 복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다 팔고 도망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주식은 그래서 매매 기준을 주가의 변동성이 아니라 기업 가치에 대한 변동성으로 본다면 워런 버핏이 말하는 평균 회귀 이론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믿고 장기 보유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렇게 부자가 되죠. 아이고, 고용을 보면 참 저는 뭐 가슴이 떨린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뭐 10년을 들고 왔으면 수익률이 얼마였을지 상상이 안 돼요. 그죠? 계속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 예였고요. 그죠? 얼마를 벌었습니까? 9년 만에 3,240%입니다. 또 예, 제가 끊임없이 삼진제약을 보여주면서 좋은 기업이다. 팔지 말고 들고 가라. 2013년 1월 29일 날 매매가, 손절가, 목표가 이런 게 아니라 예, 들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어쩐 일이 벌어지는지 무려 430%가 났습니다. 그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때 들고 왔다면 이게 1년에 60%씩 주면서 여러분을 부자로 갔는데 주가의 변동성으로 보니까 자꾸 팔고 사다가 이 큰 수익을 다 먹지를 못해 보는 겁니다. 주식의 매매는 주가의 변동성이 아닌 기업의 가치의 변동성으로 그렇게 가져가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부자가 된다고 저는 끊임없이 방송에서 또는 무료 방송에서 유료 방송에서 그렇게 리딩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시려 합니까? 자, 그러면 오늘도 또 시장에 조정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보유한 종목이 정말 주도주로 갖고 있는 업황에 속한 종목인지 또는 기업 가치를 보고 내가 매수한 건지를 내가 살펴보고 정말 올바른 종목을 매수하고 부실 종목을 매수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은행에 있는 수십 프로의 돈을 벌면서 부자로 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 무료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